상훈다? 상훈아. 불 켜도 돼? 잠깐, 안 마덴 멋져 뜨컴 멍을. 뜨컴? 까만 멍을. 이 친구가 저희 핵심 멤버입니다. 그래? 와. 이번에 우리 그 네. 웹툰 만든 거 카카오에 출시된다고. 다들 고생 많았다고. 네, 와.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같이? 이름이 어떻게 되지? 점, 점. 점. 와, 역시 점. 미쳤다. 점, 진짜. 너무 저희 작품입니다. 나만 아는 주인공들. 지금 우리 얼마큼 됐냐? 2년? 2년 됐죠. 정말 2년 2년 넘었죠. 동안 다 같이 손발 맞추고. 근데 이게 그 웹툰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 간단하게 보면, 나도 예전에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거볼 때, 보는 거 굉장히 편하죠.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봤어. 뭐 그림체? 그냥 뭐 당연히 작가들이니까 대충 그리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맞추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지. 그쵸.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죠. 진짜, 와, 점! 와, 모두가 다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짤! 저희 다시 배경팀 보니까. 팀장이고요. 아, 씨. 역시, 엠땐지. 다완, 역시. 야, 다완. 그냥 엠베야. em đang chỉnh làm effect lại, chỉnh màu lại. 보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한 작품 만들어지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아, 진짜. 다완. 네. 야, 다완. 역시 능력자. 엠바뇨 또. 엠 25도. 하이물람. 와, 하이물람 또 이토한마. 야, 아니바야. 꼰 짬바뇨 또. 엠 23. 하이미바? 너무러. 안등라 엠 하이미모? 오늘 텐션이 엄청 높으신데요? 아니, 기분이 그래도. 좋으셔서 그런 거죠? 아, 당연히 좋지. 아, 드디어 이제 우리 노력의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다들 이거 보고 굉장히 지금 보자. 이게 몇 화까지 나왔어, 우리? 저희 지금은 20화까지 올라갔고요. 다음 20화까지 주에 올라갔어? 21화부터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게 진짜 대단하다, 다들. 지금 다들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일하는 거예요. 진짜. 아, 보면서 진짜? 자극 받으면서. 반응은 어때? 반응 좋긴 좋은데 막 대박난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코미일리 분들이 또 화력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분명히 있을 거야. 그이 작품이 판타지 웹툰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긴 해요. 그리고 기본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좀 조금만 지루하더라도 참고 쭉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몰입이 좀 굉장히 많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지? 이제 같이 두명 여기 배경 작업하고 있는 팀입니다. 엠땐지. 야, 너 안. 못 봤, 안 비트마. 못 봤. 엠바니스. 물어본 다음에 안 들어가시네. 엠바니스. 엠하일람도. 하일람, 눈물어. 하일람, 망 또. 하잉의 망 또. 눈물어. 하잉의 일럽 나고, 니 털렛 좀. 눈물어. 안 비? 우리 팀장이 데리고 온 친구예요. 베트남에는 이런 좋은 작가들의 이 풀이 적기 굉장히 때문에. 적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저희가 다 이제 한국 웹툰에 맞게 계속 이제 트레이닝하고 스타일 바꾸고 계속 피드백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이 친구들 같이 우리랑 한 1년 넘게 한 친구도 있고, 1년 정도 한 친구도 있고, 그지? 네. 한 2년 같이 한 친구도 있지 않았나? 네. 지금 2년 같이 한 친구 두 명. 일단 그렇게 있고. 나머지 친구들도 굉장히 오래 같이 했습니다. 엠? 야, 엠땐지. 야, 엠땐 용어. 융? 용. 융 많이 또. 엠 하이튼. 이 친구는 되게 어려 보인다. 네. 한 20살, 이제 19, 20 정도 안돼 보이는데, 야, 능력자네. 삶에 걱정이 별로 없는 친구예요. 아, 그래? 항상 밝은 친구예요. 아니, 왜냐면 내가 한 번씩 뭐 떡볶이라든지, 아, 아니면 네. 빙수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할 때, 내가 웹툰 팀도 이렇게 불러서 같이 먹잖아. 그러면 이 친구랑 타완이랑 어반이랑 그다음에 저 친구 짬 이렇게 몇명 내려오는데 되게 표정이 밝더라고. 맞아요. 그 카메라 좋아해가지고 또. 아, 그래? Nhưng mà em làm gì? Em là chuyên nghiệp về cái gì? Em làm background, em chỉnh sửa học cho background. 오, 이 친구는 백그라운드 작업하는 친구네. 그렇죠.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이제 명암 관련해서 좀 스페셜하게 하는 친구라서 이제 채색 작업에도 같이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오케이 가라 그래. 나 뭐 이제 가래. 그만 찍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누구 저희 이번에 새로 모신 또 회색 관련 팀장님인데 경력이 10년 이상 되셨어요. 그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 좀 측녀라서 또 나보다 혹시 나이가 더 많으신가? 맞습니다. 그지? 아, 내가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봐. 아,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 찍든지. 밑에가 zip. 뭐. 야이. 야이. 까만네요. 까만네요. 어떤 일 하셔? 아, 이제 전문 분야는 채색 쪽이신데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작화 쪽을 이제 관리 감독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전반적으로 총적으로 실장님 같은 역할? 그림을 여기서 이제 다 작업을 해서 올라간 건데 스토리는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업하고 있는 회사랑 같이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이게 뭐 스토리가 별로다 이렇게 하면은 아 욕은 그 회사로 해라? 그렇죠. 욕은 우리한테 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작자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치 요거는. 우리는 네. 그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첫 작품이다 보니까 그림에 조금 어색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하기에도 표정이 조금 어색한 컷들이 몇 개 있고 뭐 눈동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어색한 컷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건 얘기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네가 얘기해서 그런 것들만 이제 보일 거야. 네, 그런 거 찾는 재미로 또. 아, 이 눈 이거 아예 어색하네. 어색한 장면 찾는 재미로 또 한번. 그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해? 항상 나랑 밝게 네. 인사는 하는데 내 이 친구의 역할을 잘 모르겠네. 밑색을 먼저 이제 색깔을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색깔을 칠하고 거기에 간단한 1차적인 명암 그림자 같은 것들을 이제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햄든지. 예. 미 반요 또 하미모 yeah. 오 미 똔잎 다 협조 아 까우당 지금 저희 인턴십으로 입사를 해서 잘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친구는 밝아서 너무 좋아. 항상 저희 뭐 팀들도 밝습니다 지금.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세계가 있더라고. 내가 너무 자주 와서 막 영상으로 하고 하면 얼마나 방해되겠어. 그지? 되게 예민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불 켜는 것도 내가 되게 조심스럽게 했잖아. 아 맞아요. 저희도 불을 계속 켜놓고 일하면서 왜냐면 다들 모니터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니까 이게 눈이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다들. 그치 필요하지.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간접 조명등 이렇게만 해서 간접 조명만 켜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되게 어둡더라고 항상.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꿈은 크게 가지라고. 꿈을 향해 가다 보면 너는 언젠가 네 삶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그 말을 찰석같이 믿었다. 찰싹 아니야. 찰싹. 찰석. 찰싹은 때리는 찰싹은 소리였지? 지금 맞는 소리 아니야? 이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오. 갑자기 등장하자마자 죽어요, 갑자기. 아, 진짜? 예. 그럼 내용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이거를 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신 한데 요즘 웹툰의 트렌드가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게 아 환생 네. 환생 그렇죠. 네 환생까지는 아니고 다시 태어났는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미련을 가지고 죽게 됩니다. 후회를 하면서 아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지 말걸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얘기 아니야? 이렇게 살지 말걸. 그래서 요즘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살걸. 네. 와, 점 한 번 더 칭찬해줘야겠네. 점! 와, 육마 엠 베럿뎁. 아, 해토 언니야. 진짜 능력자다. 응? 저희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죠. 돈 많이 갖다 부은 거 알지? 아, 그럼요. 이제 지금, 진짜 우리 네. 정말 이제는 좋은 그림으로 이제 좋은 승부를 해야 돼. 저희 정말 이제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20화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 10화까지만 조금 보시면 굉장히 좀 빠져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제가 볼 때 한 10화 정도까지만 이제 결제를 하셔서